바보 29페이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보에서 사용되는 코드는 먼저 C 코드, F 코드, G7 코드, D 마이너, G, C7은 C를 잡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새끼손이 들어가는 C7을 잡겠습니다. C7, D7 이런 코드들이 사용되겠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다섯 번째 줄 마지막쯤 돼서 G7, F, G, F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F를 한 번에 잡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C를 한 번에 이렇게 끌고 그 다음에 F를 동시에 잡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C, F. 처음에는 하나, 둘, 이런 동작으로 하다가 하나, 둘, 셋. 나중에는 하나, 둘 동작. 이제는 거의 한 동작에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죠. C, F, C, F.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치는 방식은 5, 3, 2, 3, 1, 3, 2, 3, 6, 3, 2, 3, 1, 3, 2, 3. 이렇게 치겠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부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잔, 잔, 자그,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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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잔, 잔, 자그, 잔, 잔, 기본적인 것들이 사용되겠습니다. 물론 가사가 좀 적거나 약간 변화를 주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변형적인 것을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바보 29페이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는 두 사람이 칠 수도 있고 혼자서 녹음을 해놓고 치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C를 잡아놓고 한 사람은 반주를 치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세 번째 마디에 개명이 두 개씩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 음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C와 F는 그대로 반주를 쳐주고 그 다음 개명이 보면은 음이 두 개씩 되어 있는데 아래 음을 쳐주는 것이죠. 아래 음이 보니까 시도레 시도레 시도레도 시라 시도 솔파미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을 치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여기서 시도레 시도레 시도레도 시라 시도 솔파미레 이렇게 치는 거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막상 쳐보면 또잘안 됩니다. 이렇게 쳐주는 것입니다. 따다단 따다단 따다다다다다다단 딴딴딴 이렇게 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줄 마지막에 C와 C7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C7부터 스트로크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F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트로크를 칩니다. 첫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마디는 G7, F, G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손이 한 번에 거의 잡다시피 가야겠죠. G7, F, G, F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F가 한 번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마디를 보시겠습니다. 초판에는 두 번째 마디에 D라고 되어 있는데 D 마이너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줄의 마지막 가서 하고 이제 간주로 들어갑니다. 간주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반주를 계속 쳐주면 되죠. 두 번째 줄부터 반주를 치다가 세 번째 줄 마지막 설마 하는 부분부터 노래가 같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줄, 세 번째 마디,
F 부분에서 한 번에 그냥 쳐주죠. 자꾸만 흘러내리네.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